추석 명절에 함께 식사를 한 여중생과 그의 삼촌과 할머니 등 일가족 3명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이들과 접촉한 이웃 주민 2명이 어젯밤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유성구 장대동에 사는 70대 여성과 중구 오류동에 사는 70대 남성으로 할머니의 접촉자들입니다. 한편 가톨릭대 대전 성모병원은 안전한 입원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요양급여 인정에 따라 9,860원만 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